이건 나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다.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건 유학 가기 한 달 전이었다. 야, 쟤 누구냐? 예쁘다. 아, 형 쟤 몰라? 쟤 작곡가 대학원생 김주현이. 쟤 내가 볼 땐 음대에서 제일 예쁠걸? 아, 저번에 이영도 들이댔다 완전 개까였잖아. 내가 언제 이 새끼야. 무관계도 아니잖아. 사실은 몰라? 어, 잠깐. 뭐야 너? 어? 빨리 가요. 네? 빨리 가. 응? 야, 뭐냐고! 야, 나... 맞다. 저, 차동석입니다. 야, 차동석! 아, 근데 네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나 죽여! 거기 가서! 야. 야, 개새끼야! 아. 어, 김준 씨. 차동석입니다. 어제. 앉으세요. 네? 앉으세요. 많이 다쳤어요? 전 18주라네요. 병원에서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. 저기, 그게요. 나는 다 나을 때까지 지현 씨의 약간의 케어만 있으면 되는데. 제가요? 나 운전 못하는. 면허는 있죠?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요? 대리. 우린 한 달 동안 매일 만났다. 뭐야? 이상한 아저씨야. 미쳤나 봐. 앞으로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어줄게.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다. 어머니,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. 뭐가 생겨?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유학을 간들 제가 공부가 되겠습니까? 아,
힘들지. 뭐가 힘들어?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. 그럼 같이 보내주세요. 응, 그런 방법이 있었네. 있긴 뭐가 있어. 걔가 누군지 알고 같이 보내. 그렇다는 얘기죠. 전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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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 얘기 왜 진작 안 했어? 미안. 미안해. 유학 얘기 진작 안 한 거 정말 미안해. 한 학기만 마치고 돌아올게. 길어야 6개월이야. 6개월 안엔 올 수 있는 거야? 어. 무조건 올게. 떠나기 전날 우리 언약식이라도 하자. 전화! 전화! 그날 미국으로 떠났다.
300이요 못 지나잖아요.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왜 때려? 좋아할까 싶어서. 때릴 거면 제대로 세게 때리던가. 더 세게 때려? 뭐하냐? 응?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아저씨 보자마자 그냥 막 뛰어나오는 거. 사장님 그러면은 그 심폐소생술을 하시기 전에 네. 호흡이 전혀 없었어요? 숨을 안 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한 10분 정도를 쉬지 않고 가슴 마사지를 막 하니까. 아이 그래도 소용없었고요. 여기 아줌마가 인공호흡하니까 그때 깨어나셨어요. 그렇지. 저기 아무튼 두 분 큰일 하셨습니다. 입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. 아. 사모님, 이 정도는 괜찮아요.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. 그렇게는 못하겠네요. 법대로 해요, 법대로. 계약 만료 넉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 차 법 사랑하시네, 그. 얼마나 철거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. 앞에 아파트 새로 들어오고 새 건물에 구수집 딱 내면 얼마나 이익인데. 그 참네, 그. 통닭집 박 사장이 진짜 양반이었어. 박 사장은 복비랑 이사 비용 해가지고 400 주시고 우리는 덜렁 200만 원 받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그 집은 계약 만료가 1년 이상 남았고요. 인테리어 새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. 우리 가게 인테리어는요? 여기 그... 네, 커피 드세요, 사장님. 뭘 자꾸 봐요? 인테리어 보는 거지, 그 뭐. 아니, 섭섭해서 어떡해. 어떡해. 가서 잘 살아. 알았어. 아휴, 이제 거의 다 나갔네, 진짜. 아, 이제 진짜 두 집만 남은 건가? 아니야. 402호 남았잖아. 맞다. 요즘 402호 아가씨 본 적 있어요? 그러게. 처음 못 봤네.